우선 제 관할 구역 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참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건 이미 수차례 표현했는데 다만 언론을 앞에 놓고 형식을 갖춰서 하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책임은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겁니다. 제가 그 사고 현장에서 그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그로부터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유족들 위로하고 체크하고 협의하고 이해하고 설득해서 57시간 만에 유족 전원과 합의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보면은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한 번의 일이 벌어지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일로 외면하고 관심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